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선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이제 대선 정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오늘 벌써부터 이런 뭐 정책에 대한 수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정리표가 뭐 지금 이렇게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혹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자료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그리고 요 자료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링크를 밑에 남겨놨습니다. 자, 요 주소로 들어오시면 다운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요 주소로 들어오셔서 다운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좀더 중요한 것들 체크해서 요거는 좀더 지켜보자 하는 것들 엄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도 있고 여기에 보도가 안 되어 있는 내용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 우리가 SM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원전과 이제 우리의 소형 원전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지금 현재 유럽에서에 대한 트렌드는 이 SMR에 대한 것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SMR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서 위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체르노빌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얘기하기를 체르노빌 전기시설 관련돼 가지고 전력이 끊기는 바람에 방사성 물질이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뭐 세슘을 제거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존재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원전 관련주에 대한 원전 해체, 그런 원전 설치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건설주인데요. 특히 이제 이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었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건설주들도 강한 상승세를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대선을 지켜본 바로 네이버라든지 이런 카카오 포털사이트단의 다음과 그리고 네이버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우리가 포털사이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뉴스라든지 소식들을 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뉴스에 대한 배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한 니즈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으로 배열을 할수 있는 포털사이트 관련된 네이버라든지 또는 다음 카카오에 대한 뭐랄까 이제 중요도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대선은 끝났지만 앞으로 또 총선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얘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카카오가 주가 빠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골목 상권에 대한 침해였죠. 한 침범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추이를 하나씩 잠깐 보시면요. 우선 이제 GS건설, 자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대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자,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현재 바닥권역부터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월봉상에서는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125일선을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자리,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125일선 같은 경우에 10년간의 업황의 전망 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사이클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4년 내지 5년 정도 진행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락이 만약 4년에서 5년 정도 진행되었다면 상승 사이클도 4년에서 5년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에 대한 건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카카오. 자, 카카오도 오늘 8%대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10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우리가 바닥권역 1월 27일부터 시작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현재까지 20% 정도 올라왔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에 이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상단에 있는 자리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길게 들고 간다면, 좀더긴 호흡으로 본다면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네이버도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8.5%가 뛰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 네이버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과정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더 높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두산중공업이나 또 이제 한전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들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뭐 우진이라든지 또는 에너토크, 이런 기업들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 하나를 또더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내용들 이어서 보면, 자, 그리고 지금 요 내용, 민영화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민간으로 상당 부분을 넘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의료에 대한 민영화나 또는 이제 전력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리가 전력에 대한 민영화라든지 또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이격도 상당히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공공요금이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실적으로에 대한 전환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민영화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더 좁힐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도 이제 한국전력은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철강주들을 좀볼수 있는데, 자, 철강주는 우리가 주택건설 경기가 다시 한번더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면 이런 원자재에 대한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철강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고 보는데, 현재는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 추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경우 현재 125일선을 물고 있는데요. 대부분에 대한 종목군들이 정책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보고 길게 뽑아내는 자리들이니까 월봉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더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가격대 상당히 좋은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정책 수혜주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 앞서 첫 장에 있는 자료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료가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남겨주시고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